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2000제 18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째 유형별 문제고요. GR이 936번인데 별표 두 개를 줬네요. His u n b r d l l d 도잘 모르면 넘어가요. 그냥 호기심이죠. 음. 아무튼,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는 익스프로 탐구한다. Every field of, 모든 분야, 뭐뭐의 분야죠. 분야가 있는 단어가 나오겠죠. 예, 그러나, his, 입장인지,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at, keep at us with, 어, 다투게 하는 거죠. 어, 벌어지게 하다. 사이가 멀어지다. devout, 성실한 사회죠. He so wanted to be by, acknowledged by, 여기 흔적 자리가 빠져있죠. 어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계절인데 여기가 관계절 생겼네요. 그가 그렇게 원했던 거죠. 인정받기를 원했던 그 사회, 성실한 사회죠. 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 하고 뭐 하겠어요. 그러면 보면 단어들을 딱 보게 되면요. 여기 u n o r t o d o x 가 있고요. h i l r a t i c a l 이게 비슷한 단어죠. 이게 이단적인 거고 이건 정통파가 아닌 거예요. 에, 정통파는 원래 성실하고 정직하죠. 예, 2단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그럴 때 흥미롭다? 음, 뭐 이건 반대말이고요. common, 이거 의 반대말, 아닌 것 같고. interesting, optimistic, 낙관적인, 이거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딱 보면, 이제 앞에 단어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분야인데, 분야가 있는 거죠. 과학의 분야도 되기는 하죠. 예, 조금 되기는 하는 것같 흥미로운, 흥미로운 분야. 흥미로운 분야 이건 생각의 분야에 아무튼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럴 듯하죠 희망의 분야는 뭐 희망의 분야가 여러 개 따로 있을 리가 없죠 이거 이게 아니죠 희망은 아닌 거죠 연구 분야 이건 되죠 근데 낙관적인 거는 에~ 낙관적인 게뭐 에~ 이~ 성실한 사회 응? 하고, 이 낙관적인 것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죠. 답은 C번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지하리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별표 두 개를 준 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예, The devout society he so wanted to be ignored by 흔적자리인 거죠. 관계사가 생략된 거고 재료 관계사가 여기 생, 쓰였다고 말할 수 있죠. 유보된 전체사 바이의 목적어가 흔적자리인 거죠. 이걸 빨리 그가 몹시도 인정받기를 바랬던 그 성실한 정직한 독실한 사회. 이게 빨리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unbridled, 음, bridled 말 굴레 또는 속박 억제라는 뜻인데 음, 뭐 오브 힘은 반디지 그때 뭐 반디지도 뭐 인간의 굴레 뭐뭐 뭐 그런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근데 브라이들은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길이도 긴데 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브라이들 아, 아. 말을 생각하면 돼요 말 굴레를 매지 않은 거죠 억제되지 않은 거자 디바우트 성실한 믿음이 깊은 디바우트 소사이티 폴라이트에서 정중한 사람들 불화하는. 언어소스, 정통이 아닌, 이교의, 히로아티카라고 비슷하죠. 이두 개가 아까 좀 그럴듯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 내려가죠. 이번에는 별표 세개짜리네요아왜세개를 줬을까요? 일단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태블레이트, 요즘 태블릿이 유명하죠. 표로 만드는 거, 익세민 조사하다. 포는 없는 거고, 피트는 디피트, 피트는 파이나 마찬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팩트, 팩토리, 업계에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취소하다, 뭐, 비상, 이런 뜻이. 대신은 10분, 1명당한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엄청 많이, 다량으로 죽이는 거. 옛날에 열명 중에 한명 죽이면 엄청 죽이는 거죠, 사실. 리버, 리버티 있죠? 따라서 이거 방출하다, 해방하다, 유기, 아, 어, 유기시키다, 뭐, 어, 뭐, 그런 뜻인데, 해방하다 이 뜻도 되는 거죠? 근데 뭐, 한 읽어보죠. Rapid Decomposition Promoted by Forest Fire. 불에 의해서 촉진된, 급격한 에, 분해는 can be viewed as a frantic. 어, 이 단어가 좀 어려운다는데, 열렬한 방출, 먹증도 뭐그 해도 돼요. 미친 듯한 방출로 간주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즉, 뭐, 뭐니까, 동격으로 표시했어요. During which 그 기간 동안 많은 과물, 질과화물질이 그렇지 않았다면 locked in the dead again. 에, 죽은 유기물체에, 유기물 속에 갇혀 있었던 죽인 유기, 막 아, 석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죽은 유기물체에 갇혀 있었던 미네랄이든가 화학물질, 그다 유기가 유기물도 되는 거죠. 아무튼 그게 이제 갇혀 있던 그런 것들이 에, 뭐 되느냐 이런 거죠. 아 당연히 리버레이트가 돼야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죠. 다른 건안 되고요. 자 내려가 보죠. 자 이게 우선 문법 구조에서 아더바이스가 나오는 거. many mineral chemicals otherwise locked up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which would otherwise에서 which 지우니까 would도 지우고 otherwise만 남은 거예요. 아, 어, would도 지우고 be도 지우고 locked만 남긴 거죠. which would be locked up in 이렇게 된 거죠. 후치 수식이나 관계절에서 otherwise가 가정법 조건절로 쓰인 거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liberate 유리시키다라고 하죠. 어, 흘러가게 하는 거죠. 분리시켜서 흘러가게 하는 거 유리시키다. 뭐 이거 해방하다도 같은 뜻이죠. 리버티에서 온 거죠. 디컴포지션 그다음에 플랜틱이란 단어 외우기 어려운 단어인데 원래 그리스에서 플랜은 마인드예요. F나 P나 같을 때가 있어요. H도 들어갔지만 플랜 마인드예요. 정신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란하는 어? 열렬한 모체가 뭐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어, 비격식으로는 굉장한 멋진으로 쓰였는데, 위에서는 멋진 방출로 볼 수도 있어요. 태블릿, 태블릿 표로 만드는 거. f o r f i t 는 몰수하다, 이런 거죠. 없는 걸로 만드는 거죠. 아, 원래 이, 네, Foris는 이제 뭐, o u t s i 뜻인데, Faire, f a k e r e 이게 다 만들다 이 뜻이에요. 없게 만들다로 기억해도 돼요. 우리가 Defeat는 반대로 만든다 꽝으로 만드는 거, 패배시키는 거잖아요. 어원적으로 연결이 돼요. d e 메이트 a t 메이트 c 자, 는 저는 뭐 데시메이트라고 많이 발음했는데 데스메이트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대량 살숙하다인데 데시가 여러분 10인 거 아시죠? 어, 데시. e 데시 m 디셈버 갈때 D가 1 0이라는 뜻이잖아요. 12월 달은 둘 빼면 10이죠. 1 10. 그래서 열에 하나 죽이는 거. 데시무스가 텐스예요. 10분의 1에 10분의 1씩 죽이는 거 열에서 하나 죽이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죽이는 거예요. 요즘은 뭐, 열에서 한명 죽이는 게, 요즘도 그렇게까지 많이 죽이진 않죠. 군인들이나 죽는 거죠. 아무튼 많이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에, 그 다음 거는 또딱 보면 이것도 별별 두개주는데 어, 우선, one race 쭉나고 뒤에 컴마가 있죠. 이프절이 뒤에 붙은 것 뿐이죠. 어, 어떤 인종이, 어떤 종족이, 어떤 국가가 would not be, 부가 이렇게 의문 붙여 있는 거예 이런 게 수사의문이잖아요. 수사의문은 n o 를 빼고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평서문으로 보면 n o 은 빼고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해진다 이런 거죠. n o 빼고. Things so are arranged so t h e t c o u 일이라는 게 그렇게 배치되어서 that drive you know. 미리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도 아무런 좋은 걸못못 못 좋은 거가 나와야겠죠? 좋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도 뭐할수 없다. 딱 보면, 어드밴티지하고 리워드가 비슷하죠? 장점, 보상, 음, 어떠한 그런 유리함도, 어, 그, 그, 끌어낼 수가 없다면, 누가 더, 어, 누가 더, 나트 뭐,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관심하다, 어, 자신이 없다, 브레인워시, 비난할 만하다, 예, 공평하다 그런 뜻이고 B번이 답이에요. Indolent는 도울이 슬픔이라는 뜻도 있죠. 에, 슬픔이 애통해하는 것도 되는 거죠. 애통해하지 않을 정도로 게으른다라는 어려운 단어예요. Indolent 인덜런트, Indolent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게으르지 않겠는가 게으를 수밖에 없다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어렵고요. 그냥 에, 게으를 수밖에 없어 그런 거죠. 뭐 미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안 되면 그런 거죠. 안 되면 그러니까 얻는 게 어드밴티지가 없다 그런 거죠. 비번이 답이죠. 자, 이게 렇 수사 의문으로 해줘 야죠 Would not be. 이렇게 나오는 거는 평서문으로 보면 나트를 빼고 우드비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레이스, 민족 띵스. 이 어드밴티지 포 h 트는 미리 생각한 거죠. 미리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는 거. 익솔션 노력하는 거. 인더런트 이 단어 잘 까먹습니다. 저는 여러 번 까먹은 단어예요.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아마 제가 배웠다가 까먹고, 배웠다가 까먹고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뭐 저라고 뭐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겠어요? 제가 차, 사실 영어를 열심히 하게 된 거는 예, 수학을 참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들어, 들어가기 전에 수학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잘했어요. 뭐 저, 이게 그러니까 수학시험 봐가지고 만점 안 받은 경우 본고사 때뭐한 70점 맞았나요? 그거 빼놓고는 그전에뭐 예비고사, 학력고사 이런 거, 예비고사 이런 거다 만점 받았어요. 근데 이게 다 영어가 참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뭐 나름 좀 도가 섰죠 지금은. 이게 이제 원래는 이는 나트에 있이고 돌레레가 음, 원래는 돌레레가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것도 싫은데서 게으르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도 돌이 고어로선 슬픔 비탄의 뜻이에요. 어, 그립 오아머닝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돌레레가 러메트 슬퍼하는 거예요. 통증이에서 애통이 된 거예요. 통증에서 애통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성층이 애통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돌풀 그러면 슬픔에 잠긴 우울한 이런 뜻이 나죠.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 혼동이 되는 단어가, 음, 인덜런트하고 요거는 레드런트에요. 근데 이거는 단어가, 무관한 단어예요 레드 플러스 올레에요, 올레. 그래서 올레는, 레드는 D로 다시 이런 뜻이고, 올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시 냄새가 나는 거. 오더, 오 r DOR도 있죠. 아무튼 지금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강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그런트. 방향이라든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예, 다른 단어를 내는 거죠. 발음도 유사하고, 뭐, 등등 있지만, redolent는 indolent하고는 무관한 단어를 내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음, 또, 음, 이한 단어 더 알으면, alfactory, 후각공장. 우리, 알이 냄새예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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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이 냄새예요. 원래 대해서 온 단어예요. smell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라틴어가 어쨌든 상관없고요. 냄새 망주는 공장. 팩트가, 팩토리를, 바케레가 만들다 그랬죠. 냄새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올레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혼동하기 쉬운데, 올레익 에스티드는, 어, 올레움이 오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올레산도 일종의 기름이 일종이죠 디피던, 인디프런드, 인더럴스공평한이란는 뜻도 있죠. 무관심한이 뜻도 있고. 좀, 뭐 어, 이게, 음, 별표 좋나요? 별표 두개 좋네요. 이게 좀 어려워서, 에, 수사우문인데다가 이 비번이 참 생각이 안 나는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에서 이번 기회, 저는 일곱, 여덟 번 외우고서 까먹고 또 외우고 한열몇번 했을 때야 생각이 날듯말듯 했던 단어인데, 그게 자주 보는 단어도 아니고, 그래서 맨날 까먹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다 그냥 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39번이네요. 단어들을 쭉 한번 보니까, 음흠. 아, 여기 보니까 그래요. 일랩때 반박할 수 없다. 이러는 거죠. 반박할 수가 없다. 그 반박할 수가 없다. 분명한 거죠. 모호한 거? 익스프리티고 반대말이죠. 어, 바깥으로 확들어다니니까 프리, 프리카 접힌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냈으니까, 아, 분명한 거죠. 이, 이거하고 이거는 또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이 키보컬은, 아 프로리스, 결함이 없다. 반대말은 아니지만, 뭐, 요거는, 업솔리트, 쓸데없는 쓰레기의 한물관, 이런 거죠. 요, 모호하다, 요거 두 개가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 뭐, 그 다음에 이쪽 한번 전체적인 링크를 읽어보기죠. 읽어보기로 하죠. 어느덧, 아키어라지스센츄럴 딜레마. 두 개의 전제에서 충돌하는 거죠. 딜레마라는 거죠. 두 개의 전제에서. 이사둘를 그, 공개, 그, 주, 아, 지, 중심적인 중 공경의 하나는 to reconstruct. 컴플렉스한 거예요 컴플렉스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수께끼다. 복잡하다. 디테일이다. 뭐 이건 완전히 이거 같지는 않구요. 그 다음에 configurate. 형상도 좀 그럴듯 할것 같은데 복잡한 거 하고는 수수께끼나 요게 인트리크 복잡함이 그럴듯한 거죠? 아, 요거 두개깔짝깔 하네요. 그런데 복잡하니까, 뭐, 뭐, 어느 쪽이 맞겠죠? 재건축할 때 수습했기보다는 복잡한 것을 어, 재구성해내는 거. 요게 답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뒤에도 쓸모없다. 쓸모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뭐겠죠? 앞에는, 뒤에는 또, 고대사, 복잡한 고대사회죠. 아, 그리고 미거는, 응? 어? 별볼일 없는, 어, 작은 단어 거죠. 린, e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뭐, 뭐 하면서, 그리고 가끔은 또 심화되는 거죠. 이분이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미거. 음, 얼마 안 되고, 때로는 또뭐한 거죠? 이키보컬, 소리가 두 개가 같아요. 그럼 뭐한 거죠. 뭐한 증거. <laughs> 딱이에요. 그래서 이키보컬 때문에 답이 C번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업설리트는 맞지가 않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도 뭐, 음, 별는안 줬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음,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A is open B. 이렇게 됐을 땐, B는 유사하고 더 심한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open 2분이 붙을 경우가 많죠. 미거. 에, 얼마 안 된다, 부족하다, 빈약하다, 뭐 이런 홀쭉한 여윈 이런 뜻인데, 라틴어에서 마케르라고 해요. 라틴어는 이제 C를 K로 발음하니까. 마케르는 이제, 음, 이, 간을 달아든가 말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불어로 바뀌었는데,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고요. 리네 지는 데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같은 어원의 단어가, 이메시에이터 이것도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도 저는 이 단어는 그냥 한두 번만에 외워졌던 것 같아요. 라틴어 어원 모르고도 그냥 외워졌던 것 같아요. 이는 아웃의 뜻이고 마끌, 마끌이 말른 거예요. 그래서 이메시에이티드는 여윈, 수척한이라는 단어로 많이 배우게 됐었죠. He was emaciated by long, 오랜 병으로 홀쭉해졌다, 말랐다, 수척해졌다죠. Her sickness, 그녀의 병이 그녀를 마르게 했다는 거죠. 이 key equal 이거 복음 보이스죠. 어. 양쪽이 같은 그러면 <laughs> 애매해지는 거죠. 미거엔 오픈 이이브콜 부족한 그리고 애매한 이게 딱 맞대는 거죠. 딜레마. D는 둘의 뜻이고 레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머 어, 래머, 레머라는 어, 표현도 있죠. 표제라고 하는데 주제 테마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거. 뭐 어원은 복잡해서 할 필요는 없고 딜레 딜레머 레머 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prolis e x p r i 퀴 i n t i c a c y 복잡한 건음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이거를 뭐 알고 있으면 사실 뭐 응? 음? 이것들 그래도 뭐 별표를 주진 않았네요. 쉬워서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